예, 나의 존중감을 올려주는 심리학, 나존심입니다. 오늘은 그 신비한 숫자 3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 10가지 숫자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친근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숫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복되고 신성하고 삶과 밀접한 숫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는 바로 3입니다. 자, 3이 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천지인으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구신화에 보시면 환웅, 환인, 환웅, 황금이 나오고요. 천주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세 주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 삼창, 삼세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삼척동자, 고스톱에서 삼점, 세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또 삶을 살펴보면 삼은색, 삼권분립, 육해공군, 삼합, 야구, 삼진아웃, 하루 세끼, 삼박자가 맞아야 액체, 기체, 고체, 남자는 세번 운다, 화가 나면 심호흡을 3번 해라, 삼일천하,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작심삼일, 현재, 과거, 미래,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 왜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유독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숫자 3은 이런 아무 수와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수라고 할수 있게 있습니다. 2는 최초의 짝수이며 음과 양,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짝이 하나가 되고 대립과 화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은 1과 2를 아우르는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3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완성된 하나라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또 숫자 3은 1과 2와는 달리 3은 많다라는 의미를 주는 수의 시작입니다. 우리 뇌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적정한 숫자는 3이라고 합니다. 4개부터는 세는데 뇌의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3명부터는 군중, 단체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3명부터 사람을 또 끄는 유인력을 지니는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3의 의미는 삼각대의 세 발이 4개인 경우가 가장 이렇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숫자 3과 관련된 실험을 하나 소개하면, 길 가던 행인들이 갑자기 길에서 서서 한 사람씩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내 곧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하늘을 올려보니까, 이내 곧 몇몇 사람들도 따라서, 뭐 어리둥길에서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실험 결과 처음에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의 숫자가 한 명일 때는 42%의 행인들이 따라서 하늘을 올려 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 본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3명일 때는 60%의 행인이 따라서 하늘을 올려 보았다고 합니다. 5명이 되니까 86%가 하늘을 따라 올려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에서 3명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3명부터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이게 집단의 또 삶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사성어에 사민성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거짓말도 참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각 집단에서 의견을 공론화할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3명이 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용기는 없더라도 세 번째 사람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진자는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3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합니다.